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지난 강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 뭐냐면 더블 슬릿 다음 같은 걸 봤었죠. 그래서 인텐서티는 다음 같은 두 개를 곱해서 쓴다고 했는데, 여기는 요양은 더블 슬릿에서, 여기는 요양은 디프랙션에서 나온 요양이 이게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커다란 엔빌롭을 만들어서 다음 두 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베타랑 알파는 여러분들이 저 잘 기억하겠지만 두 개 페이스로 그릴 때 두 개의 페이스의 차이에서 코사인 스퀘어 이븐의 파이, 여기는 사인 알파가 또 역시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에서의 그 페이스의 디퍼런스의 반, 이븐의 파이였는데, 우리 페이스의 디퍼런스는 경로의 차이에서 올 수 있으니까 D가 경로 차이가 D 사인 세타인데 그게 2파이의 몇 배냐 하는 게 파이였었죠. 그 그러니까 파이는 어떻게 나 파이를 파이는 이 그래서 이 파이 D 사인 세타 이게 경로 차이였고, 요거를 뭐냐면 람다의 그게 람다의 몇 배냐 하는 게 저 람다의 몇 배냐 하는 게 뭐냐면 한 배면 2파이였으니까 그게 요게 페이스의 반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첫 번째가 A 대신에 D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 형태가 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싱글 슬릿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폭을 무시하면, 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쭉 있는데 크기가 다음과 같이 모듈레이트 된 형태로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A가 우리 뭐냐면 처음에 배웠던 디프렉션이 무시될 수 있는 리밋, 그게 뭐냐면 슬릿의 간격이 0으로 되는 리밋이 뭐였었냐면 여기서는 A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A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되면 알파가 0으로 가니까, 알파가 0으로 가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1로 가는 값이죠. 그래서 보면 그 더블 슬릿의 인터페어런스 패턴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D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D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뭐죠? 슬릿이 두 개의 슬릿이 있으면 두 개의 슬릿이 점점 가까워져서 한계가 되는 경우죠. 한계가 되는 경우는 싱글 슬릿 디프렉션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는 보면 D가 0으로 가는 극한이면 코스 베타가 0으로 가니까 코사인 제곱 베타는 1로 가서 우리 보는 것처럼 싱글 슬릿 디프렉션으로 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크기를 슬릿의 폭을 무시할 수 없는 두 개의 더블 슬릿에서 디프렉션과 인터피어런스가 다 나타나는 패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기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요게 요거는 요 미니멈이 생기는 거는 뭐 미니멈과 맥시멈은 전부 다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요거는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 의해서 크기가 모듈레이트 되는 건데, 모듈레이트 되는 건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요걸 확대해서 그린 게 요거예요. 요 두 번째 세 번째 허를 확대해서 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 람다가 405나노미터, 되게 헬륨 네온 레이저의 빛이 빨간 빛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슬릿 사이에 D가 어디 잘라 또 바뀌었네. 이런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행복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모양이야. 잘 고치지도 않고 그거도 이게 안 나타나네. 이상하게 나타나네.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재밌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쓰는 것과 이게 나타나는 곳과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A, 그 다음에 요 사이가 D,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D가 19.44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A가 4나노미터 정도 되는 곳에 서 했더니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다음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다음 같은 패턴이 나오면 중앙 극대의 밝은 간선무늬 개수 중앙 극대는 센트럴 맥시멈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미니멈이 되는 곳과 미니멈이 되는 곳의 사이가 센트럴 맥시멈이에요. 그 안에 밝은 간선무늬가 몇 개 있냐 우리 계산해 봐야죠. 먼저 그러면은 이 디프렉션 그림을 세보면 물론 여기 다 1, 2, 3, 4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세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과연 몇 개 있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미니멈이 있는 곳을 봐요. 첫 번째 미니멈이 있는 곳은 디프렉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뭐냐 하면 오잇 아 이번 또 이쪽이네. 오케이 그러면 아 이거 여기다 못 쓰네.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지. A sin 세타가 m 람다인데 그땐 m 람다가 미니멈이 생길 조건이죠. 그래서 뭐냐면 람다일 때가 우리 뭐냐면 미니멈이 생길 조건인데 우리 여기서 보면 그때 세타 뭐냐면 a가 4.0 람다가 405 나노미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굉장히 비슷하네. 마이크로미터랑 나노미터가 얼만큼 차이가 나죠?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인가?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이 맞는데 아 A잖아 1000인가? 한 4잖아 405 나노미터잖아요 그죠? 405 나노미터는 0.4 마이크로미터죠. 0.4하고 4.0이니까 A분의 람다가 10분의 1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대략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은 별로 크지 않지만 10분의 1이면 대략 0.1 라디안 정도 되죠.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요 안에 몇 개가 들어왔느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요걸 만족하는 세타 안에 뭐냐면 D 사인 세타가 어디야 이것도 이걸 그리 쓰기 어렵네.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칠판에다 하면 되죠. D 사인 세타가 m 람다인 거 이때 우리 요 세타가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0.1보다 작은 경우 0.1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게 0.1이라고 하지 말고 저게 뭐지 사인 세타가 a분의 람다죠. 맥시멈이 a분의 람다니까 a d 곱하기 a분의 람다보다 작은 경우를 보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람다는 양쪽에서 없어지고 m이 d 나누기 a인 m을 구하면 되죠. m이 근데 맥시멈은 인터피어런스 패턴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a가 얼마야? 4.05 둘 다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차이가의 4배는 4배보단 크죠 이게. 네. 5배보단 작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4점 얼마니까 M은 4부터 0부터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린 게 이거예요. 제로 1, 2, 3, 4. 그렇지만 센트럴 맥시멈은 계산 살려면 이거 다 아니까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에 4개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9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2차 극대의 밝은 간선무늬 개수 2차 극대는 요거죠. 요건 뭐죠? A 사인 세타가 람다인 곳 A 사인 세타가 E 람다인 곳을 따지면 세타의 범위가 주어지죠. 사인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어둡지 않지 어둡진 않은데 굉장히 물이 많구만. 사인 A 사인 테타가 뭐냐면 M 람다 람다인 곳에서부터 E 람다인 곳 사이가 두 번째 극대일 일 테고 이게 아까 A분의 람다 사인 테타 E A분의 람다니까 두 번째 극대는 요거 한쪽만 따지면 되죠. 물론 이쪽을 따질 수도 있지만 한쪽만 따지면 괜히 지웠네. 뭐냐면 d 사인 테타가 m 람다였대니까 이게 뭐 무슨 사이에 있냐면 사인 테타가
A분의 D, 두 배의 D 람다. A분의 람다니까. 이게 뭐냐면, 어? D. M은 A분의 D보다 크고, A분의 2D보다 작은 곳. 아까 이게 4점 얼마라 그랬었죠? 이거 두 배 하면, 이걸 두 배 하면 8.1이니까, 8.1이면, 아, 잠깐만, 나 잘못 계산하지. 이거 두 배 하면 안 되지. 이걸 두 배로 해야지. 그죠? 그러면 38.8이니까 10은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거죠. 9보다 넘는데. 이게 10보다 작으니까 5부터 9까지네. 그죠? 그래서 5, 6, 7, 8, 9. 이렇게 있을 거라. 그래서 몇 개가 있냐면 다섯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개수를 셀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런 슬릿이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우리 자,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우리 저 지난번에 통계 물리를 배울 때도 기체 분자가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다가 세 개부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무지 많은 거. 그래서 우리도 무지 많은 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 많은 거를 그레이팅이라고 불러요. 대략 요새 그레이팅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한 1mm 안에 수천 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슬릿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뭐죠? 1mm를 한 천으로 나눈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멀리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디프랙션을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요 슬릿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각각이 포인트 소스처럼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안에 주어진 공간에 아주 촘촘히 많이 있으면 각각이 포인트 소스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슬릿이 디프랙션으로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한 효과를 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게 우선 정성적으로 퀄리터티브하게 보면 나오는 피크의 위치는 똑같아요. 나오는 피크의 위치는 똑같은데 뭐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거는 똑같은데 보면은 마치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처럼 규칙적으로 맥시멈이 반복을 하지만 우리 더블 슬릿이 쓰는 경우에는 맥시멈과 이 미니멈 사이 요게 두 개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굉장히 좁아졌죠. 다음과 같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피크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여기 옆에 그림이 뭐냐면 슬릿이 두 개 있었을 때 그게 언제야? N이 2일 때 그게 당연히 우리 제일 높은 걸 보면 알죠. 2, N이 2면은 요게 하나 있을 때, I0분의 I가 I0가 하나 있을 때의 인텐서트니까 두 개가 있을 때는 가장 큰 게 네 배가 된다 그랬죠. 세 개가 있을 때는 아홉 배, 네 개가 있을 때는 16배. 그리고 우리 보면 어느 색깔이 슬릿이 몇 개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N이 2인 경우가 파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더블 슬릿 이게 나오는데 N이 3인 경우에는 그 나오는 피크가 좀 더 커지고 중간에 이런 게 조금 하나씩 더 생겨요. 근데 굉장히 작죠. 근데 N이 4가 되면 이게 훨씬 더 커지고 중간에 몇 개 더 두 개가 생기지만 이게 좀 계속 뭐냐면 크기는 비슷해 3인 경우랑 비슷하지만 맥시멈일 때 인텐시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아지죠. 그래서 보면 이게 가만있어 여기 옆에 N이 얼마라고 써 있는 게 또 가려져 있겠지? 오 그렇지 N이 2일 때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의 예쁜 모양과 N이 5일 때를 보면 물론 이 그레이팅의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 미니멈, 맥시멈이 생기는 위치는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나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도대체 그럼 이런 걸 왜 만드냐? 이런 걸 왜 만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어떤 걸 관측을 했을 때 우리 두 개가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냐? 뭐 우리 이런 거 생각했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빛이 들어오는데 두 빛이 뭐냐면 위치가 보는 위치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구별하려면 레일레이 크라이티에리는 쓰지만
두 빛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뭐 햇빛처럼, 햇빛은 다 섞여 있지만 섞여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웨이브랭스가 아주 차이가 적을 경우 두 개의 파동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여러 가지 파동의 파장을 가진 파동이 섞여 있을 때 파동이 이 나오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이 그레이팅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람다 1과 람다 2에 대해서 람다 1은 여기서 맥시멈이 생기고 이 방향에서 람다 2는 이 방향에서 맥시멈이 생기면 두 빛을 구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서 이 컨디션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그럼 맥시멈이 생기냐? 어디서 맥시멈이 생기냐? 맥시멈이 생기는 건 뭐냐면 요 각각의 요 슬릿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한 데가 가장 밝은 곳이겠죠. 전부 다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려면은 이웃한 것끼리 서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면 돼요. 근데 보면 요 사이에 요게 세타가 어디야? 이게 세타면 이거 더하기 이게 90도, 이거 더하기 요게 세타죠. 요게 세타니까 요 두 개의 경로차는 요 양이니까 요 양이 이게 D면 D 사인테타면 이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림이 이상하게 됐죠? 이게 패스가 이거면 D 아 이거 맞죠? 그럼 왜 이러고 있어? 이게 세타면 이게 D 사인테타가 요 길이죠. 요 길이가 D 사인테타죠. D 사인테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람다가 0, 1, 2, 3 물론 0인 경우는 정면을 향하는 경우고 0, 1, 2, 3 이 경우가 바로 요 맥시멈이 있을 조건이라 이거예요. 근데 맥시멈이 있을 조건을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디프렉션이나 인터피어런스를 봤을 때는 한 웨이브랭스를 가진 파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노크로매틱 모노가 하나고 크롬이라는 게 색깔이 아니라 모노크로매틱한 라이트를 봤지만 우리 람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데타에 따라서 맥시멈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맥시멈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햇빛 같은 거를 다음 같은 디프렉션 그레이팅에다 보면 무지개색으로 쫙 퍼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맥시멈이 나타나는 곳의 위치가 웨이브랭스마다 달라 보일 테니까 우리 이제 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거를 구별하고 싶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맥시멈이 하나는 빨간 건 이렇게 나오고 뭐 노란 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고 싶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너무 가까이 있거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혹은 이게 가늘었으면 좋겠죠. 우리 다음과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생각해 보려고 그러더라. 이 경우 그래서 보면 아 그러면은 두 개를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 같은 걸 적용하려면 요거가 미니멈이 퍼스트 미니멈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맥시멈이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요게 오늘 물론 이 X축은 세타에 관한 거죠. 레디안으로 썼을 때 그러면 우리 요 중심 피크가 있는 중심에서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곳까지 딱 미니멈이 되는 곳까지 보면 요 길이를 전체가 위스 요게 위스라고 보면 요 전체를 half width 반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이 요렇게 보자. 이렇게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반만 있는 half width를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half width를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 요 미니멈이 되는 곳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미니멈은 어떻게 되나? 요 미니멈이 되는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긴 우리 조금 우리 그 아이디어가 있었죠. 이게 이렇게 이 길이가 하나 사이가 D고 이게 N개 있다고 하면 이게 ND죠. 그렇지만 이게 한 1mm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싱글 슬릿 디프렉션의 경우랑 아주 똑같죠. 뭐냐면 싱글 슬릿인 경우에는 이만한 슬릿이 있으면 그 안에 촘촘히 포인트 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었죠. 그 경우랑 아주 똑같아요. 그때 싱글 슬릿인 경우에 뭐였죠?
First minimum 있을 조건. 그게 뭐냐면 각각에서 나오는 이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들이 페이스에서 쭉 했을 때 페이스를 다 합했을 때 시작하는 점에 꼬리가 무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이 서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A sin 테타가 람다 m 람다에서 람다 m이 1일 때죠. A sin 테타가 람다일 경우죠. 근데 그 a 대신에 nd를 집어넣으면 nd sin 그 각도가 이게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게 데타 half-width로 정의했으니까 델타 데타 half-width가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거 우리 이걸 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데타 half 미니멈은 데타 이게 굉장히 작으면 이걸 sin 이거를 델타 데타 h-omega half-width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nd분의 람다 이게 뭐냐면 센터에서 m이 0인 경우 0 근처에서 세타가 0인 근처에서 half-width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 뭐야 세타가 0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이런 곳에서 half-width가 조금 변하나? 조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만 더 곱해주는 세타가 0인 경우에 물론 여기 1이죠 요 팩터만 더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미니멈이 생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아까 싱글 디프렉션, 싱글 슬릿 디프렉션인 경우에는 a sin 테타가 m 람다가 되는 게 미니멈이 될 조건이죠. 근데 여기 a 대신에 nd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nd, 오케이. 이런 다음에 우리 뭐냐면 여기서 지금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nd도 고정돼 있고 테타가 조금 변하면 m이 변할 테니까 그러면 m과 세타가 조금 변했을 때 m이 얼만큼 변했나를 보면 nd 사인 테타가 조금 변하면 코사인 테타 델타 테타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fx는 d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x 0인 근처에서 요거는 델타 m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냐면 미니멈이 이웃한 한 미니멈에서 다른 거 이웃한 거지 델타면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델타 테타는 요걸 이렇게 넘기면 다음 같이 주어져서 요 팩터가 더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half width 우리가 이요 코사인 테타가 들어오는 약간의 복잡함은 있지만 우리가 half width는 그 디프렉션 그레이팅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어요. 이걸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파장이 다른 파동이 이렇게 겹쳤을 때 두 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보는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기 위한 half-width를 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diffraction grating을 쓰면 아주 free wavelength 차이가 작은 거 두 빛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별한다는 거는 다른 각, maximum이 나온 게 다른 각도로 나오는데 그 구별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구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ispersion이라는 거고 하나는 resolving power라는 거예요. 얘기 굉장히 이거 복잡하게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벌어지는 각도가 커져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구별하기 쉽죠. 그죠? 이게 폭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half width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별하기 쉽죠. 또 하나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맥시멈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비슷하더라도 이 폭이 아주 half-width가 half-angle이 굉장히 작아지면 역시 구별할 수 있죠. 그 두 가지 차이예요. Dispersion은 이 폭의 width에 상관이 없이 맥시멈이 있는 위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게 Dispersion이고 Resolution은 주어진 맥시멈 간격에서 half-width가 얼만큼 가늘어지느냐 하는 정도를 보는 게 resolution이에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럼 그걸 quantitative하게는 어떻게 정의하냐. dispersion, resolution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dispersion d는 델타 파장이 델타 람다만큼 다른 두 빛의 diffraction 선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이걸 그렸을 때 이 사이의 각도죠. 이게 델타 세타인 게 되죠. 그래서 델타 세타를
델타 람다로 나눈 양을 디스퍼션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뭐냐면 디스퍼션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웨이브랭스의 차이에 대해서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많이 벌어질수록 잘 구별할 수 있고 디스퍼션이 크죠. 그래서 디스퍼션은 얼만큼 주어진 웨이브랭스의 차이에 대해서 얼만큼 맥시멈 사이의 각도가 벌어져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정의인데 요거를 우리가 식을 써서 보면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싱글 이게 우리가 뭐였더라? 맥시멈. 우리가 여기 보면 d 사인 테타가 m 람다인 게 우리 맥시멈이 가질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 조심해야 돼요.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는 그 슬릿의 폭의 a 사인 테타가 m 람다가 되는 곳에서 미니멈을 가질 조건이에요. 더블 슬릿인 경우엔 두 개 사이의 간격이 d라고 하면 d 사인 테타가 m 람다가 되는 곳이 맥시멈이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 조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d 사인 테타가 m 람다인 거고 도대체 뭐냐?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요 맥시멈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맥시멈의 위치를 찾는 거는 이웃한 파동들이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하는 게 뭐냐면 이웃한 것들 사이의 path difference가 뭐냐면 람다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이니까 이거는 지금 쓴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슬릿에 대해서 미니멈을 찾는 조건이 아니라 맥시멈이 되는 조건이죠. 자, 맥시멈이 되는 조건인 걸 찾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 그러면 D랑 이제는 M이 고정이 돼 있고 람다가 변함에 따라서 세타가 변한 람다와 세타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면 역시 양변을 아주 조금 변한 양만 따지면 D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 오른쪽은 M 델타 람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세타를 델타 람다로 나누면 m 나누기 d 코사인 테타가 되죠. d 그 따라서 디스퍼션을 크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차수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센트럴 한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벗어난 곳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멀리 벗어나면 코사인 테타가 작아지니까 이건 뭐 합쳐져서 주어져 있고 아니면 d d라는 게 뭐죠? 그레이팅의 뭐 바로 이웃한 그레이팅의 슬릿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면 할수록 디스퍼션이 커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그레이팅 안에 주어진 길이 안에 슬릿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개수 n에는 전혀 무관한 양이에요. 자, n에는 상관없이 다양한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어떻게 정의하냐? 레졸루션은 우리 딴 거 말고 그 두 개로 국한을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두 개로 국한을 하면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두 개 겨우 분해할 수 있는 빛의 람다 그 평균 람다 에버리지를 그 차이로 나눈 양이에요. 델타 람다로 이걸 레졸루션으로 정의해요. 그럼 델타 람다가 굉장히 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크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점점 크다고 하면 주어진 델타 람다의 차이에 대해서 아니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주어져 있으면 그 델타 람다가 작아지면 계속 아주 작아도 우리 구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R이 크면 클수록 잘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겨우 분해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라니까 이 경우를 봐야죠. 겨우 분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해야 돼요.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은 동그란 슬릿이었어요. 구멍이었어요. 근데 이거 동그란 거 아니죠. 이렇게 그냥 슬릿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오메트릭 팩터인 1.22를 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옆에 있는 이 파동의 미니멈이 이웃한 것의 맥시멈에 있는 것보다 커야지 우리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죠? 그게 바로 half angle이죠. half width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다가 그 차이가 half width고 요 식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왜 이 식을 썼냐면 여기 있는 요식 어디 갔지? 여기 있는 요식에서
더욱 구별할 수 있는 델타 세타를 생각해보면 델타, 그게 바로 우리 세타 헤프이스라고 우리 하면 그거 대신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람다 오버 엔디 코사인 세타 바로 이게 되고 근데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양을 보면 이 양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양을 보면 여기서가 요걸 델타 요거를 세타 헤프이스라고 하면 m 델타 람다를 d 코사인 세타로 나 이걸 m 델타 람다를 d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요게 람다가 에브리지 걸 람다니까 람다분의 델타 람다분의 람다를 구하면 양변에서 d 코사인 세타가 없어지고 n 곱하기 m으로 줄었죠. 레졸루션이 좋아지려면 차수가 높아지고 m이 커지거나 혹은 그레이팅 안에 있는 슬릿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졸루션이 커진다 이거예요. 물론 두 개 동시에 커지는 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둘 다 다 커지는 거죠. 그 두 개를 구별하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게 디스퍼션과 리졸빙 파워를 구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 같은 경우예요. 디스퍼션은 파장이 비슷한 빛을 분리하려면 이들의 회전 디프렉션 패턴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레졸빙 파워는 비슷한 그룹을 구별하려면 선이 되도록 가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 같은 두 개의 아주 비슷한 웨이브랭크를 가진 세 개의 빛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보면 그레이팅 A랑 B, C가 있는데 A랑 B를 보면 B가 더 가는 것 같죠, 폭이. C보다도. 이게 제일 레졸루션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퍼션은 둘 사이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건데, 이거랑 이것도 똑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퍼션은 같으나, 밑에 있는 게 더 리졸빙 파워가 좋은 거죠. 레졸루션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더 잘 구별을 할 수 있는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더 가까이 있는 두 빛을 파장에 가까운 두 빛을 우리 구별하기 더 쉬울 거라는 건데 이거에 비해서 레졸루션은 더 이게 리졸빙 파워가 더 큰 것 같죠. 이거보단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보면은 레졸루션은 같아 보이죠. 레졸루션이라는 건 이 한 거에 이 half-width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resolution은 resolving power는 같으나 resolution이랑 resolving power를 내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요 사이에 벌어진 각도보다 이 사이에 벌어진 각도가 더 크죠. 따라서 이게 이거나 이거보다 dispersion은 더 큰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dispersion이 큰 거 이거죠. 가장 resolving power, resolution이 큰 거 요거죠.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디스퍼션과 리졸빙 파워라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더블 슬릿, 뭐 싱글 슬릿, 그레이팅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가시광선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디프렉션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웨이브 옵틱스가 쓰는 웨이브 옵틱스를 사용하는 곳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장애물 혹은 파동이 통과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물체들이 대략 그 웨이브랭스 비슷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런스 패턴을 볼 때는 대개 빛의 파장 정도 되는 경우를 봤어요. 빛의 파장이 대략 뭐 400에서 600 나노미터면 그거에서 뭐 똑같거나 하면 10배. 뭐 그 안에서의 우리 그 안에 크기 정도의 물체에 대해서는 가시광선을 쓰면 당연히 웨이브 옵틱스로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장애물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연못 파동에서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파동 정도의 파장 정도 되는 물체가 있어야지 파동이 지나가서 부딪혀서 반사를 하거나 뭐 이래서 이 나오는 물결 파동이 겹치는 모양을 봐서 앞에 어떤 물체가 있을까를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파장보다 훨씬 물체가 작아서 작은 물체가 있다면 여기 나뭇잎이 떠 있다고 하면 물결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전혀 이 파동 현상에
간섭 현상 같은 걸 전혀 주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파동을 통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물체가 조그만 게 있으면 파장 파동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파동에 영향을 끼쳐야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뭐냐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려면 그 크기랑 비슷한 정도의 파장의 전자기파를 쏴줘야지 나오는 인터페런스 패턴을 보고 거기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본 슬릿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가시광선의 파장 그 근처의 크기예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우리 원자들이 이렇게 원자들도 가까이 있는데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걸 고체라고 해요. 그냥 딱딱한 게 고체가 아니라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 가면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으면 이게 슬릿이잖아. 이게 그레이팅이네. 그죠? 그러면 이 그레이팅에서 나오는 인터페런스 패턴을 보려면 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해당되는 전자기파 원자와 원자 사이가 대략 1 옹스트럼 정도 돼요. 1 옹스트럼이 얼마더라?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인가? 9승 10에 마이너스 9승이 나누죠. 그 근처인데 10에 마이너스 8승 아니면 10에 마이너스 10승인데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인가?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웨이블랭스가 대충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되는 전자기파 가시광선은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봤더니 엑스레이드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엑스레이를 규칙적인 결정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에 쏘면 틀림없이 요 격자들이 그레이팅의 역할을 해서 나오는 엑스레이가 나온 게 틀림없이 디프랙션을 보일 거다 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브라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소금 N 나트륨 아연, 소듐 아연과 이게 염소, 클로린 아연이 교대로 정육면체 모양, 큐빅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연 같은 교체 뭐냐면 요 있는 면이 있으면 엑스레이가 처음에 표면에서 반사하고 두 번째 면에서 반사하고 세 번째 면에서 반사할 수 있지만 물론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나?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엑스레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전자나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한 서너 번 더 들어가면 나오는 게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대개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정도에서 나오는 인터페런스가 제일 강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를 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보면 이거는 진공이니까 굴절률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나 안 들어가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사이는 다 또 뻥 뚫려진 진공이니까 여기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우리가 과장해서 그래서 요 데타가 크지만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온 걸 우리 볼 거예요. 근데 이 고체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이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입사 각도를 반사와 굴절을 다루는 슈넬의 법칙 이런 거를 하는 세타와 다르게 정했어요. 우리가 대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경계면이 있고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잡고 수직인 선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들어오냐 할 때 요 수직선에 대한 각도를 입사각 나가면 밑에 있는 수직선에 대한 요 나가는 각도를 굴절각 반사할 때도 수직선에 대해서 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했죠. 근데 아마 엑스레이 디프랙션을 하는 사람은 반사와 굴절에 대한 법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표면에 대해서 앵글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좋았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습은 수직선에서부터 앵글이 아니라 표면에서부터의 앵글을 세타로 잡았어요.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관습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하면 경로 차이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거는 이만큼 더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경로 차이는 요거예요. 자, 요건데 요게 두 사이에 한 층과 다른 두 층 사이가 D라고 하면 요게 당연히
d 사인 테타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2d 사인 테타가 람다의 정수배. 이거는 m이 0일 수는 없어요. 그죠? m이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더 왔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사인 테타가 람다의 정수배지만 m은 항상 시작하는 게 어딘가를 봐야 돼요. m은 0인 경우가 안 되죠.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시멈이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테타가 90도가 되니까 2d가 m람다인 조건이 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여기 있는 이 d가 여기 있는 요 a0냐 지금 뭐냐면 여기는 요 소금의 결정만 아니 소듐 클로라인의 요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딱 모아줘서 요게 그러면 요 사이 d가 a0냐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게 소듐 클로라인 소듐 클로라인 이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지만 우리 조금 아까 본 이 d가 a0라고 하는 경우는 이 면에 대해서 엑스레이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죠? 그렇지만 꼭 면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면을 잡으면 이런 면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면이 되면 그때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5D네. 그러니까 D는 요거죠. D는 요게 D가 되죠. 두 층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러니까 D는 뭐냐면 꼭 요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결정이 들어오는 엑스레이에 대해서 어떤 앵글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 앵글을 자기네들이 잡아서 X축, Y축, Z축으로 잡아서 각각 단위 벡터를 잡아서 0, X축 단위 벡터를 1, 0, 0, Y축 단위 벡터를 0, 1, 0, Z축 단위 벡터를 0, 0, 1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 1, 1 디렉션 1, 2, 1 디렉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만드는 층이 어딘가를 결정을 하는 컨벤션이 있어요. 어쨌든 그 나온 것들을 보면 뭐냐면 이건 2차원 디프렉션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인터피어런스 패턴으로 이렇게 줄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어떤 점들이 밝은 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하는 곳이 밝은 점들이 생겨요. 이게 내가 점 사진을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네. 이걸 어쩌지? 사진 이렇게 점들이 생겨요. 그런 걸 우리가 라우의 스팟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 점을 요새는 옛날엔 하기 어려웠죠. 요새는 컴퓨터로 이렇게 싹 변환을 하면 격자들 사이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격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써서 좀 이따가 현대물리 시간에 현대물리 강의할 때 똑같은 실험 할 거예요. 엑스레이를 쓰지 않고 전자를 써요. 그 경우는 우리 좀 이따가 양자역학을 할 때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배우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바비네스 프린시플 바비네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T를 발음을 안 하죠. 바비네의 프린시플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 빛을 쬐어서 스크린에 도달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여기 요 구멍의 단면이 이렇게 옆으로 쭈져진 슬릿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에요. 동그란 구멍이 요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건데 이걸 딱 오려내서 그 안을 또 요만큼을 오려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A는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끼운 다음에 나오는 디프렉션 패턴. 물론 여기 생긴 게 뭐 복잡하니까 우리 계산이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호이겐스 원리를 사용하면 각각의 점이 점광원으로 작용해서 이것들이 서로 간섭 더 전부 다 더하면 그 중에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는 밝은 곳, 어두운 곳 이런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걸 빼고 여기 요거 오려낸 요거 있죠. 요거를 요 위치에다가 놔서 여기다 딱 놓고 또 실험을 하면 또 나오는 패턴이 있죠. 그 두 개의 패턴이 디프렉션 패턴이 그 디프렉션이랑 인터피어런스를 자꾸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인터피어런스예요. 디프랙션도. 다만 그게 한 슬릿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각각을 포인트 소스로 보냐, 아니면 두 개의 떨어져 있는 포인트 소스로 보냐에 따라서 디프랙션이냐 인터피어런스라고 구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인터피어런스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섞어서 쓰는데 이 두 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디프랙션 패턴을 보일 테고 이것도 디프랙션 패턴을 보이는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비네스 프린시플이에요. 왜 똑같냐? 증명하는 건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요거만 있을 때 율로 통과해서 나오는 전자기파 그거의 진폭은 그거의 파동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 파동을 일렉트릭 필드로 기술하려면 EA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각각의 점에 따라서 EA 값이 전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이거 빼고 요거에 의해서 생겨서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생기는 EB 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끼워서 여기다 막으면 요 하나 낀 거 EA, 요거 낀 거 EB, 여기다 요걸 끼면 다 가리면 없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는 없죠. 그래서 닿은 것 같은 조건이 성립해요. 아주 쉽죠. 그래서 EB는 마이너스 EA랑 똑같아요. 근데 빛의 세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거에서 나온 디프랙션 패턴과 요 모양을만 끄집어내서 요거만 가지고 한 거의 디프랙션 패턴은 똑같대요. 그게 바비네스 프린시플이에요. 오케이. 이거 아주 쉬운 문제고. 또 역시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린 뭐 했었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디프랙션이 돼서 조금 아까 디프랙션 그레이팅에서 뭐지 맥시멈이 되는 위치가 얼마냐를 봤는데 우리 그렇게 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올 때 맥시멈이 있는 위치는 얼마냐? 걱정할 필요 없죠.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웃한 두 파동의 경로차가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맥시멈이 생긴다는 거죠. 혹은 람다의 정수별이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결국 패스 디퍼런스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얼핏 잘 안 지워지냐. 패스 디퍼런스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만 보면 되죠.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둘 사이의 패스 디퍼런스만 보면 되죠. 패스 디퍼런스는 아까는 이쪽은 요거니까 요게 우리 아까 디사인 데타였나. 그렇죠. 그럼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럼 이쪽은 디사인 사인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D sin theta plus sin psi는 M lambda. M은 어디서부터? 0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경로차가 없을 수 있으니까 M은 0부터. 다음과 같이 우리 뭐냐면 맥시멈이 일어날 조건을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경로차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아까 한 거고 이게 뭐냐면 D가 0으로 줄어들면 싱글 슬릿 디프랙션 패턴으로 인텐시티가 바뀌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인데 우리 아까 봤었죠.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D가 0으로 줄어들면 아까 거기서 Im 코사인 제곱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었는데 베타가 0으로 가는 조건이니까 코사인 제곱 베타가 1로 돼서 싱글 슬릿 디프랙션 패턴으로 간다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부터 꼬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를 꼬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다음 같은 걸 보면 여기서 이걸 이쪽에 싱글 슬릿을 안 놓은 걸 보니
코히어런트한 빛을 보낸 모양이에요. 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가운데서 맥스멈 이렇게 쭉 일정하게 인터페런스 패턴이 나고 가운데서 물론 에미콜 들어있는 곳에서 맥스멈이 생기죠. 요 앞에다가 두께 T에 굴절률 N인 두께 T에 유리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M인 요게 이쪽으로 가 있더라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경로차가 달라지니까. 근데 여기 있는 처음에 요 중간에 있던 여기를 보니까 M이 10인 곳에 해당되는 맥시멈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T는 물론 T가 책에는 숫자로 주어집니다. 안 썼는데 이때 굴절률은 그러면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죠. 그럼 굴절률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 점에서 우리 여기서 맥시멈이 일어날 조건 두 개의 경로차를 봐야 되죠. 두 개의 경로차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피지컬 패스 디퍼런스가 아니라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봐야 되죠. 여기다 굴절률 N인 물체를 놔두면 옵티컬 랭스는 어떻게 되죠? 옵티컬 랭스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의 빛의 파장의 몇 배가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빛의 파장은 굴절률이 N인 곳에 들어가면 파장이 짧아 N분의 람다로 되죠. 진동수는 변하지 않지만 N분의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 람다의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거를 보는데 길이를 그 기준이 되는 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 건 더 옵티컬 랭스는 더 길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델타 X는 여기까지 왔을 때 델타 X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가 D라고 하면 D sin 데타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게 D sin 데타인데 이게 아무것도 안 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걸 끼워주면 좀 더 간 거죠. 이만큼 얼마큼 더 갔냐 하면 아 이거 빼줘야지 더 갔으니까 원래 N이 1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N이 굴절률이 다음과 같이 바뀌면 원래는 T였는데 굴절률이 있으면 NT가 됐으니까 차이는 NT에서 원래 공기에 해당되는 T를 빼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델타 X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맥시멈이 될 조건은 M 람다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먼저 M이 0일 때가 M이 하나씩 보면 되죠. 이게 D 이게 0일 때가 절로 갔다니까 D 사인 테타를 그때를 구할 수 있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상관없는 건 뭐냐면 사인 테타가 여기가 M이 10인 게 왔다고 하니까 M이 10인 게 왔다고 하면 M이 10인 게 오면 M 이게 오케이 M이 10인 게 오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그때 테타가 0이니까 뭐냐면 경로차가 N-1T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N-1T가 이게 어떻게 되나 10 람다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1 더하기 10 람다 T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유리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서
굴절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인터페런스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물론 똑같은 인터페런스 패턴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M이 0이고 어디가 10인지 아는 거는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 점점 꼬는 문제를 내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면 오늘 요새처럼 비가 오는 날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신호 건너려고 서 있는데 빨간불이어서 서 있는데 밑에 보니까 물이 고여 있네. 근데 햇빛이 났네. 어라 기름이 떠 있는데 보니까 기름에서 무지개색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게 일점선 이게 물이죠. 물 위에 기름이 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의 두께가 100나노미터예요. 쫙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물의 굴절률. 그러면 기름의 굴절률이 1.47이면 과장돼서 이렇게 옆으로 그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내려왔을 때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화이트 라이트라는 건 모든 파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가시광선은 400나노미터, 750나노미터죠. 이 중에서 똑바로 왔을 때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를 하는 빛의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슨 색깔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나? 간섭이 될 조건을 봐야 되죠. 이거는 경로차가 있죠. 경로차가 ET죠. 수직에서 보면, 맨 위에서 보면 ET는 이게 안 나오지 참. 이티는 하고 봤으나 이제는 반사를 하는 거니까 페이스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씬 필름이니까. 이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이게 굴절률 1이니까 작은 데서 큰 데로 왔다 반사되고 이거는 파장 180도 차이가 나죠. 페이스가. 이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해서 이거 안 바뀌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일어날 조건은 2t가 m 플러스 2분의 1 람다가 돼야 돼요. 자, 근데 t가 얼마죠? 100나노미터예요. 그럼 200나노미터예요. 나누기 m 플러스 2분의 1이 람다죠. 이제부터 봐야죠. 맥시멈일 때, m이 0일 때 람다는 400나노미터. 보더라인에 있죠. 저 400나노미터. m이 1일 때 이게 2분의 3이죠. 3분의 2죠. 3분의 2면 200나노미터 작네? 그죠? M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400나노미터보다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이 안에 들어오는 밝게 보이는 게 없죠. 따라서 이거는 빨간 빛으로 보일 거예요. 나온 걸 보면. 오케이. 마지막 문제. 파동에 대해서의 마지막 문제. 똑같은 유리, 굴절률이 똑같은 유리인데 한쪽을 길이 8cm짜리를 여기 1cm짜리를 여기다가 0.02mm짜리 종이 조각을 한쪽에다 딱 끼워서 이렇게 쐐기 모양의 공기 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빛을 쏴. 633나노미터면은 소듐 등, 노란색인데 소듐 등, 여러분들 우리 하나 스퀘어에 밤이 되면 켜지는 조명, 노란빛, 그게 소듐 라이트예요. 소듐이 특별한 에너지 레벨에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 요거에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여기다 쏘면 이 안에서 요렇게 가면은 틀림없이 경로차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디서는 간섭이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라고 어디서는
destructive interference에서 간섭 무늬가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중에서 요 안에 밝은 무늬가 몇 개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먼저 조건을 따져봐야지. 무슨 조건을 따져보냐면, 맥시멈을 만들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되죠. 맥시멈을 만들 조건은 우리가 딴 데는 모르지만 어떤 적당한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기 두께가 T인 곳, 두께가 T, 이거 지금 과장돼서 그랬지만 수직으로 들어, 두께가 T인 곳이면, 두께가 T면 경로차는 틀림없이 두 배의 T인데 이제 반사를 하는 거니까 페이스 차이가 나는 거를 봐야 되죠. 뭐냐면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랑의 차이예요. 요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오니까 페이스 디퍼런스가 없고, 여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오면 요건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죠. 따라서 두 개가 맥시멈을 이룰 조건은 m 플러스 2분의 1 남다예요. 그러면 m의 맥시멈을 구하려면 t의 맥시멈을 구하면 되죠. 자, t가 0부터 t의 맥시멈이 어디죠? 이거죠. 여기죠. t의 맥시멈은 1이네. 1이 1밀리미터 아니지. 0.02밀리미터네. 그러니까 0.04밀리미터 나누기 이게 얼마? 633나노미터. m 플러스 2분의 1이죠.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할 테니까.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인가? 그러면은 나노미터로 고치려면 10의 6승을 곱해야 되나? 10의 6승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4 곱하기 10의 4승이죠. 4만이죠. 4만. 누구 계산기 없나? 4만을 633으로 나누면 이게 대략 얼마지? 63.2. 그러니까 M은 제일 큰 게 얼마냐면 대략 2분의 1을 0.5를 빼야 되니까 62.7 정도 되죠. 그러면 M이 제일 큰 게 62죠. 그럼 몇 개? 62개, 63개? 어느 거? M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요. 그죠? 따라서 이 안에는 63개 있어요. 밝은 무늬가. 자. 야, 이거 수시 입학 문제로 내도 좋겠다. 싫어하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게 마지막 문제다. 이게 뭐냐면 싱글 슬릿과 두께를, 폭을 무시할 수 없는 슬릿이 두 개가 더블 슬릿이 있는 거에 인터페런스 패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보고 A가 얼마인지 아니? D가 얼마인지 아니? 람다가 얼마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봐야죠. 그림을 봐야죠. 0.1 레디안에서 디프렉션의 첫 번째 패턴이 0이 됐네. 그죠? 그러니까 A 사인 데타가 람다인 곳이죠. 자, 근데 사인 테타가 0.1이면 대략 사인 테타도 0.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A가 10 람다 정도 되죠. 자. D는 이건 A는 하나 슬릿 하나의 폭이죠. D는 둘 사이의 간격은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이 안에 있는 거 세보면 된다 그랬죠. 맥시멈을 이 안에 있는 거 세보면 몇 개인가? 끝이 좀 애매하네. 없다고 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8, 19개죠 19개면 아니 이게 여기가 맥시멈인 것처럼 보이네 이거 어떡하지? 맥시멈이라고 하면 맥시멈 몇 번째로 생기는가 보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에서 맥시멈이 생기죠 그러면 D 대략 0.1 이 얼마냐면 람다네 11번째니까 11람다죠 그러니까 D는 대략 0.1이니까 11 어떻게 되는가 10을 곱해줘 110람다 정도 되네 A와 D는 대개 람다의 10배 람다의 110배 정도로 우리 볼 수 있는데 람다는 모르죠 우리가 주어진 정보로는 람다를 알 수 없어요 이 A와 D가 람다의 몇 배인가는 알 수 있지만 람다는 알 길이 없어요 다른 그 인포메이션이 더 있어야 되죠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다 끝내고 보니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고전 역학에서 전자기에 대한 전자기학에 대한 건 끝내고 우리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시간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했던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전자기파가 여태까지 주구장창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자의 수준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두 번째 실험 결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